그냥 손만 굴린다 이거죠. 어, 웬일이야. 클레멘티. 네. 안녕하세요, 뮤라벨입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만든 코너가 있는데요. 저희 뮤라벨 채널을 구독하신 모든 분들이 아무래도 클래식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정보, 지식을 제공해드리고자 이런 코너를 만들게 됐어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지식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약간 잘못된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의 키라든지, 땡땡의 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 음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지는 코너라고 제가 방금 지었는데요. 음자랄 코너. 아, 음자랄.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 했는데 저희가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음자랄이 아니라 이걸 들으면 음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진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여튼 아, 그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코너. 네. 그래서 음자랄 코너입니다. 와. 빠밤. 매번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그리고 논문과 이런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네. 재밌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민규를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에서 박사과정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이야. 이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제 저희 다 동기고요. 뮤라벨 댓글에 정말 많은 정보를 또 올려주었던 설명충으로 체르니라든지 뭐 쇼팽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덕후라고 하죠, 저희들이. 음덕. 흔하진 않죠. 전공자. 전공자가 덕후, 그 전공의 덕후인 거는 정말 흔하진 않은데 이 친구는 그래요. 덕업일치라고. 맞아. 덕업일치라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볼 거예요, 저희들이. 뭐예요, 오늘 주제는? 저희가 첫 코너이니만큼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피아노 배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 리스트, 아, 그들도 실제로 피아노 배틀을 했다는 사실. 오. 그렇죠. 네. 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모차르트의 라이벌? 국민 라이벌. 살리에르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살리에르랑 뭐 배틀을 하고 뭐 이런. 아니, 살리에르는 사실 뭐 라이벌이라고 하긴 좀 약간 후대에 만들어진 라이벌이죠. 근데 살리에르랑 제가 알기로 살리에르랑 배틀을 한 건 아니고 모차르트랑 배틀을 하신 분은 이제 클레멘티라고. 아. 그러니까 전설끼리 배틀을 하셨네. 소나티네의 전설이죠. 근데 소나티네의 전설. 사실 클레멘티 하면 다들 소나티네만 알고 계시는데 소나타도 진짜 많고. 맞아. 뭐 협주곡도 있고 심포니도 있고 한데 뭐 다들 소나티네만 치죠. 소나티네 협주곡도 예전에 있어? 협주곡도 있어.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러면 대체 모차르트 대 클레멘티. 아, 그러면 모차르트부터 한번 쭉 자, 누가 알려주시는 이겼어? 건가요? 자, 이거 진짜 궁금하다. 누가 이겼어요? 그거를 먼저 얘기하면 안 되잖아. 많이 준비를 했죠. 엄청나게 준비했죠. 많이 준비하셨죠. 잘 찾아봤어요. 이게 다 저희의 영어 논문 자료들입니다.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일단 모차르트랑 클레멘티가 제일 궁금해요. 지금도 둘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일단 찾아보면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들 많이 했어요. 그 핸델도 스카를라치랑 했거든요. 오! 어? 진짜?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유튜브에 쳐보면 그거를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영상들이 좀 남아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1700년대의 그 피아노 배틀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즉흥연주가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맞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즉흥연주는 약간 판타지 같은 거였어. 주제를 주어주고 거기에 이제 곡을 알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냥 주제를 주어주는 거네요. 주제를 주어주고 네, 주제를 이제 그거에 주어주고. 대한 자기가 변형을 해서 치는 네. 건데 그걸 얼마나 잘 쳤는지는 이제 대충 보면 감이 오고 그치 이제, 또 아 제가 발라버렸네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 그 분위기라는 게 또 있으니까. 이제 처음은 이제 모차르트랑 클레멘티인데 이제 모차르트가 1781년부터 이제 빈에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또 연주자들이 퍼블릭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귀족들한테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프라이빗하게 한 거예요. 아, 그 귀족들 조금만 있고 네, 그 네, 앞에서 네, 배틀을 네, 하는 거야? 네. 그럼 모차르트랑 클레멘티는 무슨 곡을 쳤어요? 자기 곡 쳤나? 자기 소나타를 쳤고 클레멘티는 그 자기가 증언을 좀 세세하게 남겨가지고 무슨 곡을 친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뒤에 소나타가 있거든요. 네. 여기 소나타 B플랜 메이저랑 그리고 자기 토카타를 쳤고 그 다음에 즉흥연주를 했어요.
즉흥 연주 먼저 하고 소나타 이런 걸 쳤을 거예요. 내가 자기 곡을 친 거네. 어, 나 이 노래 알아요. 그러면 쳐주시면 돼요, 다섯. 아니, 그걸 민규가 쳐주자. 피아노 가깝게 앉았네. 나 이 곡을 잘 몰라서. 토카타도 치고 즉흥 연주를 했죠. 그러면 피아노 한 대 두고 기다렸다가 피아노 두 대 뒀다고 나와 있어요. 두 대를 둬? 네. 진짜 두 대를 뒀어요. 네, 진짜 두 대를 뒀어요. 그치. 근데 한 명 끝나고 퇴장하고 네. 다시 등장하고 이러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네, 여기 재밌는 기록이 모차르트가 피아노 상태가 안 좋다고 불평했다는 기록. 네, 나중에 피아노 콘텐츠 때 하겠지만 이 하프시코드랑 피아노랑 넘어간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건 다 알고 계세요? 몇 년도에 크리스토퍼리가 만들었다? 1700? 80? 저기요? 1709년이었지? 어 맞아. 아니 1907년? 어? 91년! 1991년? 아, 몇 년인지 알려주면 안 돼? 그러면 그 배틀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 조금 자존심이 상할 게 그런 거 있지 않아? 막 등에 상처는 음악가의 수치다. 만화를 너무 열심히 붙였어. 아 근데 이제 모차르트랑 클레멘티랑 서로 증언을 많이 남겼어요. 클레멘티는 일단 모차르트 연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다고. 영어로 돼 있네요. 클레멘티가 이제 그때까지 나는 그렇게 영혼과 이제 우아함을 담아서 연주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서로 관주와 변주를 해야 될 아다지오에서 형제가 이제 직접 주제를 골라가지고 변주를 했는데 그게 정말 자기 놀라게 했다. 이렇게 막 칭찬을 남겼어. 오, 클레멘티는 칭찬을 했네. 에, 근데 모차르트는 이제 클레멘티 보고 클레멘티는 훌륭한 하프시코드 연주자인데 그게 전부. 아 어떡해. 오른손에 모차르트... 굉장히 잘 친다. 아. 3도 이런 거 굉장히 잘한다. 아. 근데 그게 전부. 근데 동전 한 입에 가치도 없다. 그만큼의 감정, 뭐 취향 이런 게 없다. 테이스트라고 하거든. 취향 이런 게 없다. 그 당시에는 이제 테이스트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 아... 이게 모든 음악 이론 책에 테이스트라는 단어가 꼭 등장을 해. 자기의 매력이 없다 뭐 이런 건가? 뭐 자기만의 와... 고유한 뭔가 음악성이라고 하죠. 와... 네, 그런 게 없다. 되게 재밌다. 자기만의 컬러가 없다는 거네. 뭐 그냥 손만 굴린다 이거죠.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 내려. 근데 클레멘티. 근데 이게 클레멘티를 소나티네만 치신 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굉장히 화려해. 그 소나타 유명한 게 되게 심해져 있고. 오. 이런 곡도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굉장히 화려하고 막 3도 패시지 같은 거 많이 쓰고 그래서 손 굴리는 걸 잘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였다. 동전에서 한 입에 그래서 기술자라고 그랬어요. 기술? 와 기술자. 어 이거 좀 속상하다. 이거 예술가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그냥 독도란 건데? 그리고 이제 치코디 연주자. 이제 자기 아빠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고. 레오폴트. 네 레오폴트 모차르트.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어쨌든 그분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가 클레멘티 소나타를 이제 살펴봤는데 자기 누나한테 클레멘티 곡을 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와우. 이쯤 되면 모차르트 인성 인성이 기자가 아주 그냥. 그 연주 이후에 그 초청한 황제랑 또 디터 슈도르프라는 지금은 이제 안 유명한 작곡가가 또 대화한 게 남아 있어요. 지금 아니죠. 사실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클레멘티랑 모차르트 연주 어땠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디터 슈도르프라는 분이 클레멘티는 이제 기술로 거의 기술 위주로 많이 연주하는데 모차르트는 이제 기술과 기술과 이제 좋은 취향을 가지고 연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놈의 테이스트는 진짜 네, 황제가 이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 황제는 이제 모차르트 연주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뭐 얘기한 거 보니까 모차르트 승인이에요.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모차르트는 병으로 죽고 또 어디에 지금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는데 클레멘티 이제 나중에 영국 넘어가서 거기서 출판 사업하고 그 악기 만들고 이제 돈 많이 벌다가 잘 먹고 지금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거든요. 아 영예로운 죽음을. 이제 또 즉흥곡을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즉흥곡이 사실은 준비해 온 즉흥곡이라는 게 아사이벨트가? 네. 그래서 베토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